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부실한 구멍이 많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 기피 문제는 여전했는데요. 이를 꼬집는 목소리를 서정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배진교 국회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의무 고용을 실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이 중에서도 금융공공기관은 3.4%라는 허들조차 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융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금융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공사 등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사회적가치혁신성장센터에서 고용 컨설팅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내년도 그 컨설팅을 할 때 의무 고용률을 많이 미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 고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장애인들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월급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내게 하면 해결될 것이라면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량입니다. 앞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기피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봤는데요. 이에 대해 장애계가 산업은행과 마주앉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산업은행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의무를 촉구했습니다. 전 장현은 산업은행과의 면담에서 법정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것과 금융공공기관의 장애 인식 개선 홍보 등을 위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일자리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면담에서 추후 장애인 특별 채용을 마련해 앞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지난 24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2020 교통사고장애인 재활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통사고장애인 중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고 재활과 자립에 성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이날 재활상 수상자로는 김규인 부산 남구지회장, 이원자 서울 광진구지회장, 권호걸 옥천군지회장이 선정됐습니다. 한편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사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단체로 교통사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유도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 최시원과 함께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3일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와 함께하는 원아시아 바자회가 서울시 강남구 카페 발리와에서 열렸습니다. 원아시아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지원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최시원 씨는 원아시아 일원으로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날 최시원 씨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애정을 밝히며 앞으로 추적적인 나눔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물건도 이제 기증, 기부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랑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는 바자회가 제일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자회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뭐 저도 외로울 때가 있고 뭐 누구나 외로울 때가 있겠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한편 이날 연예인과 모델, 베리어프리 바이오 연구소 등에서 물품 기부에 동참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모인 수익금은
추후 성남 다문화 지원센터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사회복지 한마당 행사를 열고 위로했습니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연합회와 사회복지사 협회가 주관한 제4회 여수시 사회복지 한마당 행사는 지난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관계자와 종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체육대회 등은 취소하고 간소하게 치른 행사였지만 이 자리에서는 여수 쌍봉 사회복지관 김진복 대리 등 8명의 복지 유공자들이 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수상자들은 지역 복지를 위해 헌신한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종사자들로 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더 힘을 내라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여기에 만나서 소통하고 그리고 화합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시설 연합회에서도 회원기관 여러분들 많이 지지하고 아낌없는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1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한 여수시는 종사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특별한 일상을 정운선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는 발달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이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입구부터 마음의 휴식이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시설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관 이용인들에게 편안함과 정서적 힐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매개 치료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회 재활 프로그램 외부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저희가 현재 당선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치료견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료견의 이름은 레토입니다. 레토가 저희 이용인들과 함께 지냄으로써 이용인들이 정서적으로도 교감을 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많이 활발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동물 매개 치료라는 프로그램 속 주인공은 골든 리트리버 레토입니다. 잘 훈련된 레토는 성품이 아주 온순하답니다. 아침이면 이용인들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레토는 이용인들이 나타나면 놀아달라고 애교를 부립니다. 이용인들은 레토와 힘자랑도 하며 즐겁게 보냅니다. 훈련을 통해 레토가 친구들의 말을 알아듣고 그들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게도 됩니다. 레토와 함께 지내며 어떤 점이 좋은지 이용인들에게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레토가 같이 놀아주고 기분이 완전 좋아요. 레토랑 생활하면서 이제 교감을 많이 느껴져서 너무 좋고 애들도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마음도 좋고 모든 면에서 다 좋은 것 같아요.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이 외에도 매일 아침 가볍고 신나는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인들의 매일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타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외부 활동으로 이용인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지만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선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라 생각되는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개국을 맞아 특별한 손님을 만나봤습니다. 정하영 기자가 전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개국을 맞이해서 특별한 손님이 복지TV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신체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해내며 행복을 스스로 찾아가는 이영광 시민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이영광 시민 기자는 한국 사회 크고 작은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정치인, 언론인 등 600여 명을 넘게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2009년 첫 인터뷰를 한 변상우 기자라고 합니다. 남명옥의 유일문제지 얘기를 하다가 인터뷰 한번 해보고 깊다고 얘기했더니 한번 오라고 언제든지 오면 인터뷰해주겠다고 해서 인터뷰했더니 재밌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이영광 기자는 왕복 500km 이상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5명에서 6명의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는데 인터뷰하는 것보다 인터뷰 이후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체적 이유 때문에 인터뷰 녹취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영광 기자는 본인의 글을 사람들이 읽어주고 다른 언론에서 인용해줄 때가 가장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문구를 명함에 넣을 정도로 시민의 눈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이영광 기자는 복지TV 전북방송 개국을 위해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복지TV는 장애인들이랑 방송을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의 문제를 좀 더 자들 다뤄주시고 장애인들이랑 방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이영광 시민기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체적 조건은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 해낼 수 있는 영향력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배워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복지TV에서는 이영광 기자의 세상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 각층의 명사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의 정하영이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전준숙 강원협회장이 임명됐습니다. 지난 23일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진흥회 사무실에서 임명식을 진행하고 강원도 협회장으로 전준숙 씨를 임명했습니다. 진흥회는 전준숙 협회장에 대해 평소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인식 증진에 관심이 많았다고 소개하며 앞으로 장애인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에서 생각지 못한 귀한 것을 우연히 발견하는 능력의 의미를 담은 세렌디피티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목화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먹이 아닌 의료용 스테이플러를 이용한 작품입니다. 아크릴판에 그림을 그리고 판을 덧대어 표현해 완성한 작품은 마치 코앞에 있는 것 같은 입체감과 사실감으로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지난 3일부터 여수 예울마루에서 열리고 있는 뜻밖의 발견 세렌디피티전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생각지 못한 귀한 것을 우연히 발견하는 능력의 의미를 담은 세렌디피티를 주제로 회화, 조각, 영상, 드로잉 등
재기발랄한 작품 총 63점이 오는 12월 4일까지 열립니다. 네, 세렌디피티란 영국 작가 호레이스 월퍼리 쓴 세렌딥의 왕자 동화 속 주인공이 우연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능력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뜻밖의 우연의 발견을 통해 창의적 영감을 얻고 창작으로 이어지기까지 다양한 기법과 소재를 시도해서 21명 작가가 완성한 독창적인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창작의 계기가 된 최초의 발견이 무엇인지 중점을 두고요. 사물을 바라볼 때 새로운 시각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총 21명의 예술가들이 창작에 영감을 주는 최초의 순간과 그 순간의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겨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담은 작가 노트가 작품과 함께 전시돼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우연으로 창의적인 작품이 탄생하는 순간의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해 독특하고 매력적인 전시회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했죠. 급속한 감염 확산에 대한 조치인데요. 밤 9시 이후로는 음식점의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되는 등 다시 한번 멈춤 주간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불가피한 외출은 삼가는 등 이번 3차 확산세를 꺾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오늘도 한마디 정경수입니다. 인생의 가장 역동적이면서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나이는 3, 40대라고 합니다. 오늘날 세계를 열광시키며 코리아를 전 세계에 알린 BTS 방탄소년단의 활약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를 배우겠다고 온통 난립니다. 역사 속의 인물을 한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30살에 활동을 시작했고 33살에 하늘로 이주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영웅 알렉산드리아도 20대의 정권을 잡아서 20대 후반에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 역사의 인물로는 30살에 거사했던 안중근 의사가 있었고 윤봉길 이봉창 의사가 나라를 찾기 위해 20대에 거사를 했죠. 문단계를 보면 계몽문학의 거두 시문 선생이 상록수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민족의 통분을 글로 표현했죠. 36살에 요조를 했지만 이제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적은 우리 젊은이 20, 30대가 주역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새로운 기운을 맞아서 3, 40대의 기수들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노장층도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배려가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BTS가 등장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각인이 되고 있는 거죠. 세계 강국들도 부러워하면서 한국 발전의 기폭제가 과연 무엇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십시오.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역병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게 이 놀라운 방역 대책으로 잘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나라와 경쟁 속에 우리 젊은이들의 창조적인 기적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0, 40대 젊은이들이 꿈과 소망을 이뤄나가도록 노장층은 더욱더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